플레이통기타. 네, 이번 코드 G7 코드입니다. G7 코드는 제가 1, 5, 6 이렇게 많이 불러요. 지금 잡음 위치 대략 보이시죠?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검지로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파죠. 그리고 중지로 5번 줄에 두 번째 칸이에요. 2번 프렛 5번 줄, 그리고 약지로 세 번째 칸 6번 줄이에요.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G7 코드입니다. 밑에 혹시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이 부분. 이 부분이 살이 이렇게 올라와서 잡아서 1번 줄 소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. 네, 이 G7 코드에서 중요한 게 근음 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, 역시 무심코 잡으면 이 두 손가락이 친해서 이 약손가락이 이쪽으로 쫓아오게 돼요. 그러면 역시 6번 줄 근음을 연주하려고 했을 때, 근음 제일 중요한 음을 연주하려고 했을 때 이런 찡하는 버징음이 나기가 쉽습니다. 그러지 않으려면 이 약손가락이 당겨서 끝까지 와주셔야 돼요. 물론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당기지 마세요. 하실 수 있는 한 당겨 오시고 힘을 꽉 눌러서 잡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연습이 되실수록 스트레칭을 더해서 끝까지 오실 수 있게 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좀 편하게 힘을 좀 줄이고 잡으실 수 있게 돼요. 네, 그리고 이제 잡으시다 보면 보통 저희가 다른 코드도 잡으실 때 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편해요. 손등이, 손바닥이 이 각도가 편하세요. 지금 A 코드를 잡거나 뭐 D 코드를 잡거나. 근데 G7 그렇게 잡으면 얘가 너무 멀어져서 펴지고 밑에 줄 건드려서 소리가 안 나기 쉽거든요. 끌어오셔서 역시 좀 올려 잡는다는 느낌,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동그랗게 올려 잡는 느낌이 필요한 코드입니다. 그러려면 엄지 위치도 얘네가 좀 편해질 수 있게 약간은 올라와 있는, 근데 또 너무 바짝 오면 밑에가 움켜지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약간 뒤로 요 정도에서 밑에 공간 확보하시면서도 얘네들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G7 코드였습니다.